증산 상제님이 그리신 현무경이 여러 편이 있는데, 이 현무경의 뜻은 격암 남사고 예언서에 나와 있는 비산 비하 우명지라고 나오는데, 이 비산 비하의 뜻이 바로 이 38선의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현무경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 뜻이 나와 있는데, 예, 아리랑 동산이 이제 설립이 되면 이 공동 경비 구역으로다가 현재 지금 공동 경비 구역이 있는데 이 아리랑 동산의 행정력이 바로 이 공동 경비 구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공동 경비가 이렇게 두명서 있죠. 공동 경비 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 그림은 개고 개. 개입니다, 개. 요거는 인간 세자를 쓴 겁니다. 인간 세. 요건 풀초자를 쓴 겁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이 세상의 민초가 이 역사를 하는데, 개들이 쫓아 들어와서 방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두 마리와 인간 세자와 풀초자를 쓴 겁니다. 풀초자는 민초를 뜻하는 것이죠. 세상의 민초를 개들이 쫓아 들어와 해코지한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경비가 서 있죠. 공동 경비 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비 구역 두 개가 있죠. 구역이. 그래서 현재 지금 그 휴전선에 공동 경비 구역에다가 들어가서 아리랑 동산 행정력을 펼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비산 비하 우명지. 비산 비하를 아니비자를 이렇게 뉘어놓으면은 이렇게 북방 대치 군사와 남방 대치 군사를 뜻하는 모형이 됩니다. 이 군사죠. 이렇게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을 경계로 해서 양쪽 군사들이 대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니비자는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 그 군사와 남쪽 군사가 대치하고 있는 모형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산비야에서 이 아닐비자의 뜻입니다. 산이 아닌 들이 아닌이 아니라 바로 휴전선의 산, 휴전선의 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명지, 소름술이 나는 땅, 바로 이 공동경비구역, 휴전선, 이것이 바로 이곳이 비산 비하의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산 비하를 이렇게 비산 비하 아니 빗자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띄워놨죠. 이렇게 북방 대치군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것은 이제 남쪽에 있어야 되겠죠. 남쪽 대치군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 빗자를 이렇게 휴전선으로다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로키 W, 윈, 승리자. 이 세상에 승리자가 오셔서, 이제 인류를 낙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펼치는 역사가 이 한반도의 휴전선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휴전선이 바로 판문점, 점을 찍은 것은 판문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터는 주춧돌 마룻대 대들보이다. 판문점이다. 그렇습니다. 주춧돌의 마룻대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근본의 역사가 여기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인류 평화를 이루는 이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문점을 한자로다 이렇게 쓰는데, 널판 빨자에다가 이제 문자를 하고 가게 상점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판문점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판단할 판, 물을 문, 이렇게 이제 점, 차지할 점,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를 차지해서 이제 세상의 물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류의 문제점들을 여기서 판단해 주는 판단 기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이 한반도 휴전선 지역에 이렇게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 이 꼬불꼬불한 곳이 휴전선입니다. 여기만 휴전선이 아주 이렇게 심하게 이질어져 있습니다. 공동경비구는 이 정도에 위치해 있죠. 공동경비구역은 이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상제님이 감춰놓은 그 부지라는 것이 이38그 아리랑 동산 부지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제 강서가 있는데 상제 강서의 글에 보면은 이게 위임금 내리는 글이죠. 이제 최후의 상시름 공사의 대두목이 내려서 상시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상제에 내리는 글 토끼에 앉아 닭을 향한다.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예절이 붙여이다. 여기 토끼가 있습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에 휴전선으로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토끼가 있고 이쪽엔 닭이 있습니다. 여기가 닭부리입니다. 닭부리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닭벼슬이 있습니다. 닭대가리 모형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토끼 귀, 코. 그래서 예절이 부처로다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눠서 보면 토끼가 있고 닭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끼와 닭을 나타내는 이유는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시로 되어 있는데 증산도에서는 증산교에서는 증산상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이 있습니다. 서신사명 도수와 수부사명 도수가 있는데 서신사명은 상제님 사명은 닭의 나라 프랑스가 국조가 닭이죠. 닭의 나라에서 오는 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수보사명은 동방에서 토끼띠의 그 출생 연우리를 타고 오는 자하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서방의 미륵이 나는 것입니다. 쌍미륵은 한반도에서 두 분이 다 나는 것이 아니라 동서방으로다가 나야지 그 조화의 이치가 맞는 것입니다. 서방에 나고 동방에 나고 이 동서방으로 나야지만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최종적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게 보아야 되는 것이지, 좁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데 있어, 이렇게 세상에 이슈가 될 만한 장소에 이렇게 구원의 방주가 들어서야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돼서 이 역사를 따르게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어느 도시에 형성돼선, 어느 섬에 형성돼서는 이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게 나가고 크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화로도, 세발 달린 화로, 삼족정도 이렇게 여기에 나타나 있고, 이것이 바로 이때의 대두목으로 모든 종교에서 오시려는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증표로다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표로 내보여서 밝은 사람들은 이것만 보여줘도 금방 알아보고 따라 잃을 것이고 조금 어두운 사람들은 이제 이 아리랑 동산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그때 가서 어우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 나서게 되고 아주 갠신히 턱걸이를 할수 있는 그런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바지에 겨우겨우 따라 이르겠죠. 그 다음은 때를 이뤄서 이제 문을 닫게 되면은 더 이상 따라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는 아주 이 구원의 방주는 됐다가 종박했다가 바로 되돌려가는 방주이기 때문에 급히 따라 이뤄야지만이 탈 수가 있지. 때를 놓치면
이 반야 용선에 탈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탈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사람은 이제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불사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